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40장 원불교는 유신인가 무신인가 또 유심인가 유물인가 이렇게 질문한 데 대한 응답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40장 객이 묻기를 규교는 무신입니까? 유신입니까? 답하시기를 우리는 어디에 따로 계시는 인격적 신은 인정하지 아니하니 우주를 관통하여 두루 있는 신령한 진리를 인정하나니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여 우주 그 진리를 이용하며 그 위력을 얻자는 것이 우리 주장이니라. 또 묻기를 규교는 유심입니까? 유물입니까? 답하시기를 물심이려로 보나니 우주만유 본체는 물과 심이 둘이 아닌 동일체이나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심이 체가 되고 물이 용이 되나니라. 읽으시니까 어때? 좀 어려운 대문이죠? 그때 그 청산종사 정법사 임기 또 그 전 대종사님 그 후기에 외정시대죠. 또 이제 해방 이후에 공산당이 침노해가지고 6.25 동란이 일어났지 않아요? 그때 이제 그 세계적으로도 이데올로기 그 사상이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이게 대립이 되는 그 소련하고 중국하고 합력을 이루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합력이 되어서 이 양대 사상의 대립이 아주 극심할 때인데요. 그래서 세력 팽창을 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고심하는 때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이 자연히 정신적 사상이 둘로 딱 나눠져 가지고 서로 대립성을 보였어요. 그런 대립이 심하였을 때 불교계의 종교, 원불교도 포함되죠. 불교계의 종교는 무신교다. 신을 신앙하지 않는 종교다. 이래가지고 폄하하려고 하는. 왜냐하면은 서양은 전부 유신 종교거든요. 유신, 신을 받드는 종교예요. 그 신을 받들지 않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그 평을 할 만큼 신을 숭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때 그 국민들의 그 정신 사조가 이렇게 대립이 돼서 공산주의 이념에 그 찬의를 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특히 영광은요 좀 심했습니다. 빨치산이 좀 심한 지역이에요. 그 정사님께서 정사위, 조법사위에 계승해서 교단을 운영하는 그 초기에는 해방 직후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의 경제도 어렵고, 특히 6.25 동란 직후 승전국인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함께 막 몰아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죠. 기독교 사상이 그때 많이 이제 확장이 됐고, 기독교 교훈이 그때 상당한 그, 실력 발휘를 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양 종교가, 위축되는 그런 실세였어요. 그 때가 때인 만큼, 사람들의 뇌리에 원불교 교리는 이론상의 진리, 그래요. 무슨 신을 받드는 이미지 아니잖아요. 그냥 진리를 표준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란 말씀이죠. 신을 섬기는 종교 같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론상 진리라고만 하지. 또 사은님은 임이라고 붙였지만은 사은은 천지 부모 토부 법류 전부 사실적인 세계잖아요. 이념적인 세계가 아니고 사실적인 현실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무신 종교가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유신의 종교인가 무신의 종교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때 유물 사상이 아주 심도 깊게 자리하고 있던 때지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유심론이냐 무심론이냐 유물론이냐 이렇게 철학적으로 말할 때 유물론 유심론 그러잖아요. 유심론이냐 유물론이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산종사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오늘 공부는 아주 뜻이 깊습니다. 오늘 공부를 잘하시면 그 원불교 교법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그 핵심적인 것을 공부하는 셈이에요. 본문에 의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객이 묻기를 귀교는 무신입니까? 유신입니까? 유신입니까? 신을 신앙하는 종교입니까? 무신, 신을 신앙하지 않는 종교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공산주의 정치 이념이 아주 성행해서 신의 개념을 배척하는 그런 사조가 상당히 있었어요. 신의 개념을 배척하는. 그 힘을 얻고 있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신을 배척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고, 이제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동양 큰 세력들은, 정치 세력들은, 무신을 주장하는 그런 그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세력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공산주의가 이제 성행했을 때죠.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그때 우리 6.25 때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나락을 한개 쓰고 얘기한, 이거 뭐라고요? 나락 포기인가 이것을? 그걸 세는 것이 아니고, 나락 그 숫자를 세는 거야. 나락 그 알맹이 하나를 다 세가지고, 평균 몇 개다. 이런 식의 공출이에요. 그런 공산당 시대였죠. 그래서 전부 개인 사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물질은 인류 전체의 공용이다. 이런 사상으로 전부 수압에다가 전부 똑같이 분배하는 이런 사상이었어요. 누가 힘을 쓰지 않아요. 서로 눈치만 보고 하는 듯이 형식만 취하지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허들하네. 그렇죠? 자기를 무시해버리니까. 전체만을 위하고 자기를 무시해버리고 전체만을 위하면서도 계급사회예요. 공산당 그 당원은 특별한 우대를 하고 그 평민은 그냥 형편없이 취급을 하고 이러니까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죠. 없는데도 집권 세력이 그런 그당 이념으로 정치 이념으로 통치를 하니까 어찌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유를 무시하면 그 철학과 그 정치 이념은 쇠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전부 나, 그렇죠?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온 생각의 90이 넘어요. 그런데 그 자기를 무시해버리는 거, 그것이 통념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것은 자율. 우리는 자력이 무한한 힘을 갖고 있어요. 새싹이 땅을 뚫고 이 천지에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런 힘의 발휘, 속에서 우러나오는 힘이 밖으로 팽창해 가는, 그죠? 그런 자력의 힘이 있는 것인데 그런 자력의 힘을 누가 발휘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언제든지 발전은 자력이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이제 사조였기 때문에 마치 동서양의 정치 이념이 종교 간의 대립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초창기니까 더 어려운데
사상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교세를 얼른 발전시키는 일이 퍽 어려웠어요. 원불교는 진리를 숭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더 어려웠고요. 다른 데는 그 신을 숭배하는 종교는요, 신의 이름을 정해놓고 신께서 이러이러한다. 이게 교화하기가 퍽 쉽죠. 너가 신을 믿으면 신의 위력과 은혜로 모든 것이 다잘 된다 이렇게 되니까 교화하기가 쉬운데 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교적인 현황에서 원불교적인 특수성을 갖고 기반을 삼고 발전해 가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때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원불교 교훈은 세계 전체 인류 문화척도, 문명의 진척도에 따라서 같이 발전해 가는 세계의 문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원불교는 그 운세에 타고 더 발전해 가는 이런 깔려있는 운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지금은 팍 발전하지만은 인류 문명이 촉진될수록 잘안 되는 종교가 있고 인류 문명이 촉진될수록 잘 되는 종교가 있어요.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이 원불교는 장차 인류 문명을 선도해 갈 종교일 뿐만 아니라 문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가령 과학 문명이 발전될수록 정신 문명이 발전될수록 정신 문명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정신의 그 명확성, 우리의 정신은 무엇이다 하는 이런 개념이 투철히 열리면 열릴수록 발전하는 게 정신 문명 발전이거든요. 정신 문명과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그 종교가 힘을 타는 그 종교라야 앞으로 미래적인 종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는 원불교는 100년 후에 나와서 해야 되는데 너무 미리 나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와 같이 미래 종교는 아주 확실하게 누가 봐도 원불교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초창기에는 퍽 어려우고 정치적인 서로 대립을 하고 사상적인 서로 대립을 할때 그때 어려웠을 때인데 이런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적절한 대답을 해 주신 그에 대한 공부를 오늘 하시는 겁니다. 그 원불교는 기독교처럼 전지전능의 전권자인 유일신 신의 명호가 없어요. 그죠? 어떤 신께서 이런 그 명호가 없어. 그러니까 원불교를 처음 대중 앞에 소개하기가 퍽 어려운 점이 이 점이에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 하눌림, 한울림, 마음대로 이름을 짓죠. 한울림, 한울림, 하나님 이름을 지하고 그 신의 명호로 교화를 하니까 퍽 쉽죠. 그걸 믿으라고. 쉬운데 원불교는 진리의 상징인 일원상을 숭배하는 또 사실적인 대상인 사은을 신봉하는 그런 교법이기 때문에 얼른 믿음을 권장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차차 인지가 개명될수록 아,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때가 돌아온다 말씀이죠. 지금도 과학의 발전이 얼마나 많이 그걸 고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한 전통불교처럼 기독교처럼도 아니고 전통불교처럼 전권자인 유일한 인격부처님, 불교는 또 이제 부처님으로 통일시켜가지고 부처님께서 하고 무조건 부처님의 인격을 신화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부처님의 능력과 위력으로 가피를 입어서 다잘 된다. 이렇게 신봉하는 그런 그 절대자를 신봉하는 그런 종교 이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 정산 용사님의 설명은 대단히 우리의 정신 방향을 따로 세워주고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다만 우주만유 근원이신 법신불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며,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죠. 우주만유 근원이신 법신불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며, 또한 자기 성품, 뭐 자성불, 마음부처님, 자성불을 신앙의 표상으로 믿는 종교 아닙니까? 이에 대한 정당성, 앞으로 미래 종교의 희망이라고 할까? 지표라고 할까? 이런 종교의 표준성, 이걸 우리가 미리 좀 당겨서 잘 체득해야 우리가 지금 신봉하고 있는 원불교에 대한 신앙의 큰 힘을 받을 것이라 우리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가 떨어지게 잘 이해를 해야 힘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때 원불교는 유신으로 본다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신으로 볼 수도 없고, 유신으로 볼 수도 없고, 무신으로도 볼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유신입니까? 무신입니까? 유심입니까? 유물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하시기를, 우리는 어디에 따로 계시는, 그렇죠? 어디에 따로 계시는 인격적 신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그렇죠? 따로 계시는, 저 상상할 수 없는 위에, 저 상상할 수 없는 어느 세계에 계시는 그런 인격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죠? 신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우주를 관통해서, 이 우주 전체를 관통해서 두루 있는 신령한 진리를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 우주와 별도로 따로 계시는 신을 인정하지 않고, 우주와 함께 우주에 두루 관통해서 같이 계시는 그런 진리를 신봉하고 인정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우주라 하는 것은 신께서 만드신 피조물, 만드신 물건이다, 이런 입장은 절대적 신이 별로 있다, 이런 입장이고, 오늘 정단용님께서 말씀하신 우주를 관통해서 함께 계시는 신령한 진리, 아시겠죠? 그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따로 없어. 따로 없어. 다시 말씀드리면, 신이 따로 계시지 아니하고 우주 전체가 바로 신이다, 그 말이죠. 신이라는 것은 따로 있지 않고 우주 자체가 바로 신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은 따로 계시지 않고 내가 부처님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신도 그래요. 신이 따로 우주 만유를 벗어나서 따로 계시지 않고 내가 신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한 사람은 누구냐? 나를 창조한 사람 나다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나를 창조한 사람 나다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일생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면서 무엇인가를 건설해가는 그분은 누가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진급시키고 또는 나는 감급시키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관리를 하는가? 그건 나다, 그 말이죠. 나. 그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옛날에는 저 태양을 믿고, 태양신, 옛날에는 태양밖에 없었으니까. 지금도 말이죠. 서천에 떨어지는 태양을 보세요. 참 장엄하죠. 장엄해요. 동천에 솟아오르는 태양을 봐도 장엄하지 않아요? 태양신이에요.
제1열이라고 해서 그렇게 믿은 태양이 지금은 우주 허공에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태양신은 이제 돌아가면 이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별도로 무슨 신을 신앙하는, 그게 존경하고 믿으려고 그래요. 절대자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 마음에 다 있어요. 이거는요, 어떤 사람은 산에 큰 바위가 있으면 큰 바위를 그냥 절대자로 믿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만 가서 막 기도를 하고 막 아기 낳게 해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무엇을 딱 정한다. 아, 이분이면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의 대상을 삼았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따로 계신다. 이 말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믿기 쉬운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화하기가 퍽 쉬운 거예요. 이렇게 교화하기는 쉬워요. 가령 그림을 그릴 때 도깨비 그리기가 제일 쉬워요. 도깨비는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그려놓고, 뿔딱이 그려놓고 도깨비라고 하면, 아, 도깨비인가 보다. 쉬워요. 근데 실제로 인물화 그리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자연을 현상 그대로 또 표상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이게 그리기가 어려운 거란 말씀이죠. 그와 같이 신의 이 우주 만유를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건설해 가면서 이게 뭐 변화시키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을 때 신이라고 하면 간단하다 그 말이에요. 간단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얼굴도 같은 얼굴이 없잖아요. 마음도 같은 마음이 없어요. 전부 달라요. 아주 미세한 먼지 있잖아요. 그 먼지도 똑같은 먼지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본다면. 그와 같이 그렇게 차별의 세계를 어떻게 신이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서 내가 되었나? 그죠? 단순해요. 어째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생각, 이 몸을 갖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때 나는 내 속에 들어 내재해 있는 마음이 또내 마음은 내 마음 속에 속마음으로 가려져 있는 성품이 나를 만들었구나. 생각하는 마음이 나를 변화시켰구나. 생각하는 마음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변화시키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죠?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내가 생각은 자유롭게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유롭게 하는 이 찰나가는 이 생각, 형상으로 볼수 없는 이 생각, 나라고도 인정할 수 없는 이 생각, 허허해서 잡을 수도 없고 무엇이라고 표준을 세울 수 없는 내가 누구인가 하고 볼때 누구인지 알수 없는 이 생각, 이 생각이 나를 만드는구나 하는 거예요. 형상 없는 무가 유를 창조해내는구나. 이 이치예요. 이 이치를 달관하고 보면 우리는 유신, 신이 만든다고 할 수도 없고, 유물, 물질이 이룬다고 할 수도 없고, 무엇인가 신령한 진리가, 법이 있어서 그 신령한 법이 이와 같음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독일의 실존 철학자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죠. 목사의 아들이요. 목사가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적에는 꼬마 목사라고 할 만큼 기독교 교리 박사였대요. 니체가 기독교 교리 박사였어. 꼬마 목사라고 할 만큼. 근데 이 니체가 자기 철학을 성숙시키면서 무슨 말을 했는 거니? 신은 죽었다고 했거든. 신은 죽었다고 해서 기독교를 부정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래도 부정해버리면 그냥 땅에 떨어져 버려야 하는데,
니체는 오히려 살아났지 않아요? 이게 뜻있는 말을 한마디 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신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신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어. 명호를 지어놓고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지. 그게 요즘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누가 죽었다고 가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자꾸 증명을 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누가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아? 그러죠? 함부로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의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니까. 이게 거기에 뜻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철학을 후에도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잘 들으셔도 오늘 제 말을 한편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정산종사님 말씀이 한편에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신이다, 무신이다, 둘 이게 신이다, 무신이다, 이게 치우쳐 생각하지 말아라. 유심이다, 유물이다, 치우쳐 생각하지 말아라. 둘이 다 틀렸다 그 말씀이니까 그 둘이 다 틀리고 그러는 가운데 무엇이 정당하며 진리인가를 잘 해득하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는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해고 순박하고 순일해 티가 없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고.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 마음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하나님은 능히 볼 수 있도록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신 것이요. 그렇죠? 본래 살았다 죽었다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을 살았다 죽었다 하면 쓰겄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본래부터 계시는 하나님인데 네가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청정의 일념을 갖게 되면 네가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해하신 말씀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사실은요, 기독교 성서의 말씀도 불교인이 바라보고 철학하면 다 불교 말씀이에요. 자기의 종교의 장벽을 딱 가지고 타종교의 교리를 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장벽을 무너버려야 돼요. 장벽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하는 마음이 장벽을 드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서 딱 장벽을 만들어가지고 당신 종교, 내 종교, 이게 파벌을 이루는 것이죠. 이 벽을 허물어버려야 돼. 그러면 예수님 말씀도 다 대종사님 말씀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대종경 전망품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 계시니까 보지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요. 응?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씀이요. 계시니까 보지. 그런데 우리 대종경 전만풍 14장에 보면 조송광님이 입교 동기가 나와요. 그 입교 동기에 그는 송광님은 누군가 하면 예수교 장로예요. 오래전부터 예수교 장로였어. 대종사님을 뵙고 문답하게 된 그 문답이 나와.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조송광님이 와서 이제 예를 배우고 인사를 올리니까 그대를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냥 무슨 믿음이 있는가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백을 해서 모른 척하고 가려고 했는데 안 되었거든. 그러니까 예, 제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오래된 장로입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던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던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여 무소부재하사 모르시는 것이 없고 능치 않은 것이 없어 하나님은 그리고 어느 곳 안 계신 곳이 없어 천하 만물에 다 하나님이 계셔 이사 계시지 않은 곳이 없나이다 정답을 했어 예수님 말씀과 같고 누가 들어도 다 그럼 확실히 정답이요 계시지 않은 곳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을 뵙고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받았는가 이렇게 도물으신 거예요 그대가 그러면 하나님을 배웠는가 아 어느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지 않아 배웠는가 그리고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받았는가 드물으신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아직 배운 일은 없고 아, 그 솔직히 배운 일이 없지 배운 일은 없고 말하여 본 적도 없나이다 그렇다면 그대가 아직 예수 심통제자가 못 되지 아니하였는가 그 말씀이거든 이 심통제자 심통제자라는 말은 마음이 열린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어서 마음이 열렸는가 아직 마음이 닫혔는가 그 말이야 그죠? 너가 마음이 열렸다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것이고 그러는데 아직 심통 마음이 열리질 못했어 그 말이지 않아요? 장벽이 마음의 장벽을 탁 가리웠어 이게 참 중요한 대문이에요 마음이 마음을 가리워 심통제자가 못 되지 않았는가 마음이 열리지 못했지 않았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하였는가 그러니까 조성광님이 아주 밝은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뵐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이게 또 서러웠어 제가 요새 날마다 배산을 가요 또 이제 운동이 약하니까 제가 정적인 생활을 하니까 운동이 약해요 이제 갈 때도 자동차로 안 가고 자전거로 가요 우리 도장님이 자전거 잘 타지 않아 나도 이제 도장님만큼 탈만해 그래서 자전거로 가서 그 배산을 뺑뺑뺑 돌아 그리고 또 자전거 타고 오고요 그래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거예요 송강님이 사롭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그대가 공부를 잘하여 마음을 잘 수도해서 그 말이지 너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마음은 참 간절한데 너가 네 마음을 닦는 건 아주 부족하다 그걸 지적하신 말 마음을 닦는 것이 부족하다 그대가 공부를 잘하여 마음 공부를 잘해서 그 말이요 그 말씀이요 잘해서 예수 심통제자가 되면 마음이 열린 제자가 되면 믿기만 하면 안 돼 마음을 닦아서 마음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비워야 하고 그렇죠? 마음 공부를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열릴 것 아닙니까? 마음이 열린다는 말은 기독교인으로 말한다면 하나님하고 통한단 말이고 불교인으로 말한다면 부처님하고 통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열린다는 말은 하나로 통일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딱 닿지 않으면 접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어디까지 가는, 여기서 익산역 앞에 딱 가야 익산역이 보이지. 저기 저 꽃밭째만큼 가갖고 익산역이 보이나요? 여기서 꽃밭째 가기까지 죽을 힘을 쓰고 가야 돼. 옛날에는요, 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죽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꽃밭에 가서 익산역은 안 보여. 익산역 앞에 딱 닿아야 보이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았는가? 그 심통, 마음이 열렸는가? 그 말이에요. 마음이 열린다는 말은 밖에서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비워야 돼. 이 모든 분별 식심을 비워버려야 돼. 그 말이에요.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을 볼 것이고 불교인도 마음에 티가 없으면 부처님을 배운다. 그 말이지. 그대가 공부를 잘하여
예수 심통 제자가 되면 그리할 수 있나니라. 하나님을 볼수 있나니라. 하나님은 말씀도 듣고, 기독교는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를 받는다.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나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다시 성광님이 묻기를, 성경에 예수께서 말세에 다시 오시되 도둑같이 왔다 가리라 하셨고, 조성광님 말씀이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세에 다시 오시되 도둑같이 왔다 가리라 하셨고, 그때에는 여러 가지 증거도 나타내리라 하셨사오니, 참으로 오시는 날이 있사오리까? 이렇게 사루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대웅사님께서 성인은 거짓이 없나니, 그대가 공부를 잘하여 심령이 열리고, 여기 나오네요. 심령이 열리고 보면 예수 다녀가는 것도 또한 알리라. 예수 다녀가는 것도 알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가시는 것은 마음이 열려야 그걸 보는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이 오시는데, 오셔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때 다녀가시는 것이죠. 다녀가시는 것이요. 꼭 예수님의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녀가시는 것만 다녀가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열리면 바로 하나님이 다녀가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공부를 해야 돼. 그 공부 안 하면 헛개비요. 주력을 대야 돼. 거기에 집중적으로 주력하지 않으면 헛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울을 갈 때, 수원까지 가. 아이고, 죽겠다. 도로 돌아와 봐. 서울 간 거예요, 만 거예요? 죽을 고생만 하고 못간 거예요. 그죠? 서울을 가려면 서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 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마음 공부도 마음 공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무도 말이에요. 조금 올라가서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것이요. 그러면 많이 올라가서 떨어져 봐봐. 그냥 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죽기 전이요. 그렇게 부러져 버려. 그러니까 참이 수행, 마음 수행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은 마음이 흔적이 없어. 흔적이 없어. 세상 물건은 보면 본 대로, 성취하면 성취한 대로 자취가 있고 흔적이 남는데, 쌓으면 쌓을수록 쌓아졌구나 하는 감동이 있는데 마음은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오래 믿다가도 안 믿어. 오래 쌓다가도 안 쌓아. 그게 마음 공부요. 가다 말다, 가다 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주해야 하는 거라. 아시겠죠? 이거, 이 수행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이것을 수도문에서는 정성이라 그래요. 정성. 처음 마음을 끝까지, 어떤 고난 역경이 있어서 끝까지 그 마음을 수호에 지켜가는 그런 정성이 있어야 정성고 신이라고 진리를 각할 수가 있고, 신을 배울 수가 있고, 부처님을 배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정성이라야. 그래, 이 정성은 도가에서 다 주장하는 말이지만은 사람들이 말만 그렇게 하지 정성을 기울이들 아니야. 알리라. 그런 이제 그렇게 예수가 다녀가는 것도 알리라 그러시니까 이제 감탄해 가지고 조성광 하는 말씀이, 제가 오랫동안 저를 지도해 주실 큰 스승님을 기다렸사오는데 오늘 대종사님을 배우니 마음이 황홀하여 흡연하여 곧 제자가 되고 싶나이다. 그리고 이제 많은 말씀이 오가는데 길으니까 중략하고,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봉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대종사님을 배우게 된다면 꼭 배신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꼭 그러지? 신앙심이 깊을수록 배신감을 가질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응? 걱정하지 말라.
그대의 오고 가는 것은 그의 자신이 알아서 하라. 내가 이제 다 건넬 말은 다 건넸어. 그러니까 그대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예수 심통 제자만 되면 하나님을 배울 것이고, 내 제자가 되어도 나의 심통 제자만 되면 부처님을 배웁는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그대가 종교를 탓하지 말고, 내가 이 종교냐 저 종교냐, 이 종교 갈 거냐 저 종교 갈 거냐,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네가 마음 정하는 대로 정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흐면하고 대종사님 제자가 되기로 서운을 올리고 교도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송광이 일어나 절하고 제자 되기를 발언하였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 되는 것을 수락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의 제자가 된 후에도 하나님을 신봉하는 마음이 더 두터워져야 나의 참된 제자니라, 그랬어요. 종교는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네 종교, 내 종교 나누지 말아라,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심통을 해야 돼요. 그죠? 이것을 불가에서는 견성이라 그래요. 견성오도. 견성오도 했다. 성품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들어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고, 또 하나는 방금 대종사님께서 조성요한님을 데리시고 이 주고받은 대화 말씀을 들으면은, 어찌 보면 대종사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신 것으로 돼야.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신 말씀이 돼야.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이나 대종사님께서 조성광을 데리고 하신 말씀을 들으면, 아, 대종사님도 하나님을 인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이 생각에 대해서 이제 더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근데 또 천두보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성품은 우리 본래 근본 마음은 허공의 달과 같이, 그렇죠? 마음은 여가 있는데 달은 허공에 있죠, 그렇죠? 마음은 여가 있고 달은 저쪽에 있어, 따로 있어,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했어.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달은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 달은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천도법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도, 아, 참달은 허공에 달로 있구나, 이것은 거짓 달이로구나, 임시 그림자처럼 나타난 달이로구나, 그렇게 느껴지죠? 이 말씀을 보더라도, 아, 부처님은 따로 계시고 하나님도 따로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정산용사께서 왜 어디에 따로 계시는 인격적인 신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했는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어. 아까 본문에 인정하시지 아니하나. 그게 왜 정사님께서는 그런 따로 계시는 인격적인 신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꼭 이렇게 대종사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들으면 꼭 신을 따로 인정한 것처럼 말씀이 들리는데, 왜 그런 신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그러셨는가,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높은 하늘에 신이 따로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신다는 인격적인 명호의 신을 부정했다. 그럼 명호의 신을 부정했어. 명호의 신이라는 말은 신이 계시는데 그 신을 이름을 지어. 기독교도 이 신의 이름 가지고 서로 불날려요. 서로 다르게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어놓고 그걸 명호신은 그 이름을 숭배하거든. 그렇게 이런 그 신을 부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신,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신다는
인격적으로 이름을 지어 그런 이름 지어진 신, 그런 신을 부정했다. 아니다. 그렇게 부정하신 것이요. 아, 비련하고 영산 성지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여놨어.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는 자기네 기독교를 옹호하는 말도 아니고 원불교 성지에 들어가는 입구에다 이렇게 붙여놨어. 응? 이런 걸 보면은 이거 창조 안될 종교다. 아는 거예요. 종교가 이렇게 문을 닫고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이 되겠나? 이게 금방 눈에 띄어. 왜냐하면 옛날에는 통했어. 옛날에 인지가 어두워 통했는데 지금은 자, 인지가 밝아. 그런 말 하면 할수록 안 믿어. 이런 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종교가 하나뿐이 아니에요. 많은 종교가 있어서 또이 텔레비전이 생겨가지고 사이클만 돌리면 언제든지 이 종교 말씀, 저 종교 말다 들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인지가 팍 발달했어. 또 하나, 과학문명. 과학문명이요. 이 보이는 천체의 세계만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미세한,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미세한 것까지 다 들춰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이 자꾸 증명해 가니까 이 물질의 세계, 천지의 세계라는 것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 가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초자연적인 어떤 신성한 곳에 신이 홀로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그런 신을 부정하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조물주와 피조물을 따로 구별해서 창조주 신께서 창조주이시고, 그 여타 천지 만물은 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 아시겠죠? 피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 그래서, 올라가시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아니, 조물주와 피조물을 따로 구별해서 양자는 동격일 수 없고, 피조물이 신이 될수 없고, 신이 피조물이 될 수가 없고, 동격이 될수 없고, 동시적일 수 없다. 동시적으로 이것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증명하지 못한다. 동시적일 수 없다. 이런 절대성 원리를 부정한 거예요. 절대성 원리를 부정했다고 말이요. 조금 제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논리예요.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어디에 따로 계시는 인격적인 신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산종사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원불교 입장을 대변해서 인격적인 명호의 신이 아닌 신령한 진리를 주장하셔야 돼요. 신령한 진리를 주장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